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식물 바이러스 집단 칩이 올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실용화되게 됩니다. 식물의 바이러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예방책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최홍수 연구관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최홍수입니다. 네, 농작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진단할 때 그동안 어떤 진단법이 사용이 됐었나요? 예, 식물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약 천여 종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약 100여 종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된 진단법은 전자현미경과 LIG 등 항체 진단법, 그리고 PCR이라는 종합효소 연쇄 반응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법은 모두 특정 작물에 예상되는 바이러스만을 대상으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생물 검증 등 바이러스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약 6개월에서 1년간의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식물 바이러스가 갈수록 진화화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른바 바이러스 진단칩을 개발하셨는데 어떤 연구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예, 저희 바이러스 연구실에서는 국가관리 바이러스의 모니터링, 그리고 종합관리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병 임상 진단에 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돌발이나 외래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변이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보고되어 있지 않는 많은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도 점차적으로 높아 있고, 기존의 진단법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 연구진은 모든 식물 바이러스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바이러스까지 탐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법을 개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진단칩을 사용을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예, 진단칩을 이용하면 신종 및 돌발 식물 바이러스병에 대한 신속 정확한 원인 구명은 물론이고, 진단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 시간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 일본산 배추종자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발생한 신종인 수모 항아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애설침을 이용해서 3일 만에 진단한 결과, 긴급 방제를 실시하고 또 TY 및 확산을 조기에 예방을 함으로 해서 일본 종자회사로부터 종자값을 배상받을 수 있었던 예가 있었고요. 네. 또한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나리 중에서 질갱이 모자이크 포텍스 바이러스의 구군 감염을 확인해가지고서 검역관리급으로 지정을 요청하였고, 긴급 공접방제를 실시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 테러 바이러스와 파프리카에 발생하는 사탕모 황화 바이러스 등 최근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병의 원인을 신속히 구명하고 긴급 대책을 수립해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애설칩의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개발하신 바이러스 이 진단 칩이 매우 유용한 진단 방법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제 실제 농가에서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과정이 필요했었죠? 네, 애설칩은 식물 바이러스 변종 분석을 위해서 기존의 538종의 식물 바이러스를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프로브를 4,000개에서 약 19,000개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진단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누구나 쉽고 안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올 여름부터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을 비롯해서 단계적으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에 기술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 진단칩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애설칩의 효율적인 진단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으므로 해서 신종 돌발 바이러스병의 모니터링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 대책 수립뿐만 아니라서 농업 현장이라든지 농산물 수출입 관련 식물 검역, 바이러스 무병종자 생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에는 애설칩을 기반으로 한 국내 지역별 식물 바이러스 분포 지도, 그리고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11개국에 식물 바이러스 분포 지도를 제작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서 전체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식물 바이러스 진단칩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최용수 연구관이었습니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